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3회 총회가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비롯해 주요 현안들을 처리했습니다. 수년간 내용을 겪어온 예장 대신 통합 측과 수호 측이 각각 새로운 사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시는 천안에서 제68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새 임원단이 꾸려진 가운데 총회장엔 김성복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중국발 이단단체인 전능신교의 교리를 알아보고 성경적 대처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운전기사선교연합회가 선교대회를 열고 세미나와 축구대회를 통한 연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총회 둘째 날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판결이 맞다고 해석한 헌법위원회 보고를 받지 않은 겁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총대 과반수는 은퇴한 담임 목사 자녀를 청빙하는 것 또한 세습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총 투표수 1,360표 중 반대 849표, 찬성 511표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석은 부결되어서 삭제되겠습니다. 서울 동남로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명성교회 세습이 적법하다고 한 총회 재판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총회 관계자는 제103회기 재판국이 4달 중에 재심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예장통합총회에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통과시켜 눈길을 끌었습니다. 총대들은 목회자 권징사유에 성폭력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성폭력 범죄를 가중 처벌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교단 통합 과정에서 내용을 겪어온 예장 대신 통합 측과 수호 측이 각각 백석 대신과 대신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양 교단 정기총회 현장에 홍희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년간 이어진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뒤 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됐던 구 예장 대신 통합 측 교단이 백석 대신이란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당초 첨예한 다툼이 이어질 거란 예상이 있었지만 총회 현장은 다소 부드러운 분위기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현 대신 총회 소속 교회 중 20개 교회가 2019년 7월 말일까지 백석 유지재단 가입 절차를 완료한다. 다음과 같은 합의에 따라 교단 명칭을 백석 대신으로 한다. 새로운 회기를 이끌어갈 총회장엔 이주훈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이주훈 신임 총회장은 내홍을 겪은 교단을 재정비하고 전도에 힘쓰는 총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치 프레임에서 바로 전도, 생명 살리는 프레임으로 우리 총회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켜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이번 회기에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같은 날 제53회 정기총회를 개회한 예장 대신총회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엔 구 대신 통합 측에서 탈퇴한 교회들이 참여해 잡음이 발생할 거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총대들은 화합을 강조하며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은 안태준 목사가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안태준 신임 총회장은 다시 합류한 교회들이 융화될 수 있도록 노회에서부터 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노회와 노회 간에 이렇게 또 좀 문제들이 있어요. 노회가 일단 화합이 돼야 총회가 안정될 수 있으니까 그게 중심을 두도록 하죠. 2015년 교단 통합 절차 이후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온 양 교단이 새로운 회기에서는 각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하지만 백석 대신이란 명칭이 유지재단 가입을 조건으로 가결된 만큼 향후 행보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구TV 뉴스 홍의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는 천안에서
제68회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날 치러진 임원선거에서 신임 총회장의 김성복 목사, 목사 부총회장엔 신수인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자세한 총회 현장 소식을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란 표제로 열린 예장 고신총회에는 522명의 총대가 참석했습니다. 개회 예배로 시작된 총회 첫날 새 임원단이 꾸려진 가운데 신임 총회장에는 직전 부총회장이었던 연산중앙교회 김성복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단독 후보였던 김 총회장은 총 507명의 투표자 가운데 485명의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과 또 순결함을 간직을 하는 것에 힘을 쏟고 또 그렇다고 해서 독선주의 또 바리새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치지 아니하고 연약함을 다 용서하고 또 품을 수 있는 화평에 대한 이 두 가지 주제를 마음에 새기면서 총회를 이끌까 생각합니다. 목사 부총회장엔 양산교회 신수인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신 부총회장은 500명 중 478명의 찬성표를 받았습니다. 총회를 위해서 열심히 총회장님을 잘 보좌하며 섬기기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파전으로 경합이 예상됐던 사무총장 선거는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개표 결과 서울성일교회 이영한 목사가 총 투표자 521명 중 271명의 표를 가져가며 새 후보를 제치고 신임 사무총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총회 행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전임 사무총장님이 빅데이터 작업을 지금 거의 완수했는데 제가 이어받아서 완성을 하고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 교계가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한편 고신총회는 이번 선거에서 모바일 투표 프로그램 스마트보트를 도입했습니다. 투표 절차를 간소화했던 호평이 이어진 가운데 오후 5시 10분에 시작된 임원선거는 약 20분 만에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임원선거로 시작된 예장 고신총회는 대외교단과의 교류, 발달장애인 세례지침, 성도의 결혼예식 등 각종 교단 현안들을 다룬 뒤 14일 폐회합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중국에서 유입된 기독교 이단단체인 전능신교가 한국에서 난민으로 위장전입을 시도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전능신교의 교리와 포교 방법을 알아보고 성경적 대처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강의를 진행한 아시아 리서치 센터 하지지엔 원장은 전능신교는 기독교란 이름으로 활동하지만 성경을 부정하고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이란 책으로 성경을 대체한다며 교주를 신격화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능신교는 개인적으로 비밀스럽게 한 번에 한 가정씩 전도한다며 특히 교회 안의 책임자들을 목표로 삼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능신교 신도에겐 종말론을 주입시켜 공포심을 조장하고 모든 신도들에게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선서와 재정적 헌금을 강요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지엔 원장은 전능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구원 등에 대해 성경적으로 왜곡된 교리를 전파한다며 전능신교를 대처하는 방법은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국운전기사선교연합회가 회원과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틀간의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운전기사선교연합회는 전국에 지부가 조직돼 있으며 지역의 장애인과 약자 등 소외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기부하며 선교하는 단체입니다. 지난 199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28회째를 맞는 선교대회에선 더 좋은 것으로 선교하는 연합회란 주제로 첫째 날엔 세미나를 진행하고 둘째 날엔 축구를 통한 연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운전기사선교연합회 김수경 총회장은 대회사에서 선교회를 통해 이 땅에 복음이 누룩처럼 퍼지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며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교회가 되도록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선교대회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진행됐으며 차기 년도엔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중국의 사회 통제가 강화되면서 중국 내 종교시설이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베이징 최대 가정교회인 시온교회가 지난 8월 임차기간이 만료됐으나 중국 당국의 방해로 임차기간을 연장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공안들은 시온교회에 침입해 신도들의 해산을 강요하고 교회에 계속 다니면 집이나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시온교회 측은 교회를 폐쇄하지 않고 버티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홍콩 명부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에선 정부의 종교 탄압에 따라 4천여 교회의 십자가가 무더기로 철거됐습니다. 이칠 권리를 둘러싼 논쟁이 약 2년 만에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개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이칠 권리를 전 세계로 확대 적용하란 유럽연합에 맞서 구글이 최근 명령에 불복한다는 소송을 유럽 사법재판소에 내고 법정 싸움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과거 상황을 살펴보면 프랑스 정보보호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는 2015년 이칠 권리를 유럽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검색 사이트에서도 보장하라고 구글 측에 촉구했습니다. 이에 구글은 약 100만 건을 삭제했지만 이는 유럽연합이 촉구한 삭제 기록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이에 유럽연합은 2016년 10만 유로, 우리 돈 1억 3천만 원의 벌금을 물렸고 구글은 프랑스 최고법원에 불복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IMF가 최근 발표한 세계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세계주택 가격지수는 160.1로 집계돼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주택가격이 금융위기 직전에 정점을 찍었던 2008년 1분기에 159를 추월한 겁니다. 국가별로는 홍콩이 최근 1년간 11.8%가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11.1%가 오른 아일랜드였고 아이슬란드와 포르투갈이 10% 안팎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은 3.2%, 일본은 1.5% 올랐습니다. 한국은 상승률이 0.3%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예술가 200명이 환경보호를 모든 국가정책 중에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환경 문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도전이라면서 현 추세론 수십 년 뒤에는 아무것도 남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환경오염과의 싸움에 구체적인 우선권을 주지 않는 모든 정치 행위를 신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오는 18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초대받은 야당 대표들이 거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거절할 수도 있지만 이유가 좀 더 우아했으면 좋겠다며 들러리니까 안 간다는 등의 표현을 지도자들이 쓰는데 굉장히 서운하고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선 한반도와 전 세계를 향해 전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선 긍정적 신호를 내비쳤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핵심 사안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천혜성 통일부 차관을 남측 소장으로 14일 개성공단에서 문을 엽니다. 통일부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연락사무소 청사 정문 앞에서 남북 공동주관으로 개소식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소식이 끝나면 공동연락사무소는 바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사무소는 당국 간 회담과 협의, 민간 교류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전라북도의 한 사찰 내 주지스님 방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60대 승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승려 A씨는 법정에서 조울증과 우울증으로 힘든 상황에 투약했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승려는 정식으로 등록된 종교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도덕적으로 소양을 갖춰야 할 인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굿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예장 합동총회가 제103회 정기총회에서 총신 사태를 조사 처리하고 총신 정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특별위원 15인을 선정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총신 사태로 인해 2017년 2학기를 이수하지 않은 총신 신대원생들에 대해선 2018년 2학기 이수를 확인한 후 각 노회에서 강도사 합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종교기사가 남한 종교단체의 소식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교회 연구원 유관지 원장이
노동신문에 실린 16년간의 종교기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대부분이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종교단체가 시위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했다는 내용인데 전체 종교기사 428건 가운데 106건을 차지했습니다. 2018 성공회 동아시아 주교회의가 12일부터 17일까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동아시아 각국의 대표들이 모이는 회의로 홍콩과 필리핀, 호주 등 총 11개국에서 120여 명이 참석합니다. 한국에선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신부가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방안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곤지암 소망수양관에서 제28차 예수동행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9월 21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